요 수요의 그 탄력성의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구별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간단한 계산 논리도 풀수 있고요. 그죠? 예, 이론으로 나오더라도 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월달 정도가 되면 이제 뭐 기울기라든가 이제 그래프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추가적인 계산 뭐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이 돼 있어야,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응? 복습을. 표정 관리만 하면 안 되고. 응? 아, 표정이야. 다 우아한 표정으로 있죠. 뭐.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그죠? 예, 속만 타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되죠. 응? 봄이 되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가 정리가 돼 있고 안돼 있는지.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여러분들을 보완을 어디를 시켜줘야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가 아마 주말쯤에 보게 될 거예요. 토요일이나 뭐, 에? 이럴 때 보게 될 때, 모의고사를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해 줘야 돼요. 에? 이름은 혹시 안 쓰더라도 답안지는 제출해 줘야 채점이 돼서 나왔을 때 주로 어디가 많이 틀리고, 예, 어디를 알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이론 강의할 때 보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연회 끝나고 이제 오게 되면 확인 작업도 해봐야 되니까. 자, 공급의 이제 탄력성은요, 가격 탄력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니까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제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얘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얘도 역시 이걸 알아야 돼요. 크기를, 예, 크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를 해요. 다섯 가지가. 0이라는 의미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무한대라는 건 완전 탄력적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정리를 하는데, 수요하고요, 공급에서 보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하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95페이지에 보면, 거기 공급의 탄력성에 기울기의 관계라고 해놨죠. 예, 그세 개밖에 없잖아요. 탄력성이 크게 하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는 생략이 되는 게이 여기 있는 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기울기가 수직선이에요. 그리고 완전 탄력적인 게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선인데 이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 기울기를 평시할 때요두 개의 기울기는 빼고 예, 앞에서 수요에서 배웠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이제 다 정리하실 거예요. 자,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자, 여기도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요.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가 10%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11%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9%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가 상승할 때 얘들은 전부 이 증가 함수로 표시되죠.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있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게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증가하는 거로 계산해야 될지, 그렇죠? 감소하는 거로 계산해야 될지가 기본적인 판단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똑같은 거예요.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 변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1이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1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가 10% 변할 때 11% 변했잖아요. 그럼 10분의 11이면 1.1 나오죠. 그럼 1보다 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뭐가?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공급자들이 왜 공급을 늘리냐면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양을 좀 더 쉽게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라면의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 라면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라면의 판매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리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라면의 생산을 늘릴 때는 큰 제약이 없어요. 그죠? 공장 가동률만 높여주게 되면 라면의 생산은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일 때 양의 변화가 좀 더 쉽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얘가 9%밖에 못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10분의 9잖아요. 그러면 1보다 작죠. 이 경우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가격이 변할 때 그 양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추 아시죠? 예, 간혹가다 배추 파동 같은 거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김장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의 배추 농사가 아주 흉작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배추의 공급이 부족하면은 배추의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추를 빨리 시장에 공급하면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이 긴 거예요. 이게 내일이면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재배할 수에 필요한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 탄력성에 대한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옆에 보시게 되면 95페이지에 중간에 그 그래프 있고요. 그 밑에 가면 공급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놨죠. 예, 역시 걔도 별표하는 거예요. 자, 공급 측면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라고 해놨죠. 예, 일단은 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위 시간이라는 건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 있죠. 주어진 기간이 요게 짧게 주어져 있느냐, 길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양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짧게 주어지면 비탄력적이에요. 길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달의 시간을 주고 배추의 공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주어지면 틀림없이 양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이게 월이냐 연이냐 여기에 따라서 생산량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죠? 예. 네. 이게 짧게 들어가면요. 그러면 탄력적이 돼요. 근데 물건 하나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얘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 무슨 말이야?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양을 많이 늘릴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라면하고 배추가 있으면 어느 게 물건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배추가. 그러니까는 배추는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늘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출제한 거예요. 이거를 얘하고 착각하라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런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 구별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보기는 본 거예요. 네, 보기는 봤는데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니까 지문으로 나오면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뭐라고 하냐면 아는 건데 틀렸다고 그래요. 그죠? 자, 그게 이제 자기 합리화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틀리면 나중에 속상해요. 예? 구별을 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3번에 생산요소의 가격, 5번에 가면 재화의 저장 가능성 이런 것 있죠. 그건 무슨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급을 증가시킬 때 있죠. 예, 만약에 생산비라든가 또는 저장 비용이 있죠. 예, 이런 게 급격히 늘어난 애들은 공급을 많이 못 늘려요. 예를 들어서 냉장이라든가 냉동식품 있죠. 얘들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요. 공급을 늘릴 때는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얘네들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있죠. 예, 그 크기만큼만 늘려줘요. 그 이상은 많이 안 늘려줘요. 왜 그러냐면 그 이상 생산을 하게 되면 냉장이나 냉동은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수요가 급증한 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걔들만 보고 갑자기 창고를 하나 더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공급을 늘릴 때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또는 만들고 난 다음에 저장이나 보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당연히 공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더라도 양을 많이 늘린다 못 늘린다? 못 늘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 부동산 공급에서 보면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용도적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요. 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변경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가 강화가 되죠. 그럼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공급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쉽게 못 늘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요게 시험상에서 가끔씩 써요. 이거를 용도 변경하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은 이전보다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요. 토지하고 주택은 또 틀려요. 토지는 그냥 구조적으로 물리적인 공급량은 불변이에요. 근데 주택은 우리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했을 때 주택의 총량하고요 2020년 12월 30일 때 총량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인 걸 배우실 때는 조건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되겠고 이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9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가 강할수록 어떻다 비탄력적이 되더라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계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요 간단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출에서 다 인용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1번에 보시면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보시면은 그 4%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2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거기 있는 가격 있죠. 거기에다가 탄력성의 수치 있죠. 그게 곱하면 돼요. 4 곱하기 2 하면 8이잖아요. 그럼 8%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자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감소하는 거죠 8%. 그러면 이건 계산기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가서 양가로 2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거기 보면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 줬죠. 그죠?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2%. 그러면 그 2%에다가 가격 탄력성 0.9 있죠? 예, 거기 곱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0.9 하면은 얼마 나와요?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가격 탄력성. 줄었죠. 수요 법칙이니까.
근데 자, 소득은 몇 프로 증가했대요? 4%. 근데 소득 탄력성이 얼마야? 0.5잖아요. 그냥 여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소득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수량이 변하잖아요. 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양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주죠. 그럼 여기 분자 계산하면 곱하면 돼요. 소득 변화에다가 소득 탄력성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럼 소득이 몇 프로가? 4% 늘었죠. 근데 탄력성을 0.5를 줬죠. 4 곱하기 0.5 하면 얼마? 2잖아요. 그럼 2%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었죠. 왜? 얘는 정상제니까. 소득 탄력성의 부호가 0.5라고 줬잖아요.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몇 프로가 늘어난 거예요? 응? 2%가. 근데 가격이 상승해서 몇 프로 줄었어요? 그러면 2에서 1.8 빼면 0.2가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뭐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보고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그 세 개를 구하라고 준 거예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전체 변화율의 크기를 구하라고 출제했는데 그거는 예상이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기존의 출제가 가격과 소득을 묶어서 계산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가격과 교차를 묶어서도 계산하라고 나왔던 얘기는 결국은 물어볼 게 세 가지 다 변화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또 하시면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암산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해가 하기 힘들거나 이런 애들에 크게 집착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만 잘하세요. 할 수 있는 것만. 그래도 몇 점은 맞을 수 있다.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 98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출제에 대한 부분이요. 나오면 그냥 한 문항 수준. 근데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여기도 예,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일반적인 이 경기 변동의 개념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요. 예, 경기란 일반적인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개의 부문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합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기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뭐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중간에 그림 나와 있죠.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죠. 예, 이걸 우리가 성장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게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요 성장 추세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에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 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죠. 예, 이게 경기 순환, 경기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장보다도 경기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단면으로 나타나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정점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우리가 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그림 밑에 경기의 주기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저점에서 저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정점에서 정점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거시경제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 경기의 진폭이라고 해놨죠. 예, 진폭이라는 거는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이게 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정점하고 낮은 저점이 있죠. 예,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확대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뭐 때문에? 이게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큰 이유가요. 이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타성 기관이라는 건요. 자, 경계 흐름이 바뀌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은 그 대처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그게 왜 어려워지냐면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 양을 조정하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가 지속이 돼요? 초과수요 상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자, 종천동에 주택이 만약에 1000채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이 1000채를 공급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중에서 팔려고 내놓은 매물 있죠. 이것만 공급이라고 봐요. 근데 자,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서 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수요가. 그렇다고 이 지역의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못 늘리는 거예요. 이거를 양을 조정하기까지는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럼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아졌냐면 이게 많아진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 재고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를 조정하기까지도 역시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상태가 좀 더 오랜 기간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모성 재화가 아니잖아요. 한번 시장이 공급이 되면 수십 년간 시장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는 뭐가 크다라고 그래요? 진폭이 크다. 그거는 무슨 기간이 있어서? 타성 기간이. 이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이론이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반복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거미집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경기 변동의 형태라고 해놨죠. 그리고 저기 그 일본 교과서에 보면은 경기 변동이 갈 때 인플레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시험에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플레라고 들어보셨죠? 네. 인플레라는 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인플레는 필요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요.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네,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전한 인플레는 경제 성장이 있을 때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그게.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인플레가 너무 과하지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돼요? 네, 아주 무너진다고도 생각해도 돼요. 남미에 가게 되면 아로 시작되는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 옆에 붙어서. 네. 자, 이 나라에 가게 되면요. 근로자들이 오전에 출근하죠. 네, 출근할 때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와요. 인플레가 50%가 치솟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생산 활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회사 측하고 임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물가가 50%나 뛰었으니까 100만 원 받아봐야 50만 원밖에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의 임금 협상을 해요. 그래서 점심 먹기 직전에 타결을 봐요. 얼마 올려주기로? 50%. 근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방송이. 얼마 또 올랐다고. 50%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먹고 들어가서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몇 프로 올렸어요? 50% 올린 거예요. 그럼 집에 가갖고 잘라고 그러는데 다시 또 어떻게 돼요? 50% 또 올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협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바닥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너무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 경제의 근간이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엑소도스라고 해서 탈출했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 그 머리에 대한 스타일이 있죠. 그게 뭐 포니데이라고 그러나요? 뒤로 묶는 거. 다 그런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 달 받는 급여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샴푸 한 통을 못 산대요. 샴푸를. 그러니까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냄새가 계속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는 차원에서도 묶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주변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러면 자녀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 데리고 있다가 돈 뭐 보내주면 그걸로 생활이 되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살인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데가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주도하고 있는 금통이라고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이 금통위가 열려요. 거기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이달에도 16일 날 열려갖고 금리를 동결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소비라든가 좀 늘어나야 돼요.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도 받쳐줄 것이고 경기가 살아날 텐데. 그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돼야 돼요. 이자가 싸야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조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플레 조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동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 하나 조정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하고요.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관리하고 이렇게 가끔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시험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때 너무 복잡하거나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배우시면 되고, 그죠?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옆에 이제 가시면 경기 변동의 형태라고 해놨죠? 이 형태는 뭐냐면요. 경제학자들은 원래는 이 변동만 있는 줄 알았어요. 순환 변동이 있죠? 지속적으로 상승과 뭐를 반복하는 하강을 반복하는 변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변동도 있더래요. 다른 형태의 추세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계절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무작위적 변동 같은 것들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제 일부 교과서에 보면요. 얘네들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추세 변동은요. 우리가 장기적인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50에서 60년 이상 있죠. 그 사이클을 갖고 변하는 게 추세 변동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의 성장이라든가요. 또는 인구에 대한 변화 있죠. 예, 이런 걸로 측정되어지는 게 그게 추세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저기 그 한국전쟁 있죠. 1950년대.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총인구 한 3천만 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서죠. 예. 그럼 3천에서 5천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50년 되고 지금은 2020년이잖아요. 거의 70년 있죠. 예. 그 정도가 돼야지만 인구의 변화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그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신생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5천만의 인구가 4천만 또는 3천만으로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당장 2, 3년 사이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한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어떻게 돼요? 출생률은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사망률은 조금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변동? 장기적 변동, 추세 변동 얘기예요. 계절 변동은 몇 년을 단위로? 1년을 단위로. 이번 주 설이죠. 네. 그게 계절 변동이에요. 사회 간섭에 의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봄, 가을에 이사철이 있죠. 네. 겨울철이 되면 건설공사의 착공이 줄어들죠. 네. 시멘트가 양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건 매년 되풀이 되는 거고요. 자,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자, 정부가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화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정부의 정책에서 유발이 돼요. 일반 경기에서는요, 자연재해 아시죠?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저기 충청도에서 왜 교육청에서 교사들 네팔 갔다가 지금 한 몇 분 실종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날이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날이 좋아서 트레킹 나간 건데 갑자기 눈사태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거. 뭐 그런 거란 얘기.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만약에 그 마을이나 뭐 이런 게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날아가게 되면 다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 경기의 특수현상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목 정도를 잘 이해하시면 구별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3번에 보면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있죠. 이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 주기는 글자순이에요. 글자순. 거기서 키친하고 주글라, 쿠즈네츠, 콘트라티에프 있죠? 그 네 개 있죠? 네 개. 네 개 보면 키친이 두 글자죠. 그러니까 얘가 주기가 제일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글라가 세 글자죠. 그 다음에 쿠즈네츠가 네 글자죠. 콘트라테프가 여섯 글자죠. 그러니까 주기를 보시면 글자 순이잖아요. 거기 한산의 건축순환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 일반적인 경기는 위에 거 네 가지. 시험에 안 나와요. 에? 체킹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죠? 주기가 긴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하면 글자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오면 좋은데 나올 가능성은 실상은 크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예, 경기에 대한 측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뭐 크게 경기에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이유는요. 경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요. 경기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으시는 게 뭐냐면 그 101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기업 실사지수라고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네. 이게 BSI 지수라고 해서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왜 제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업 중에서 이제 연매출이 한 10억 이상이 되는 업체 있죠. 한 2,000개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에게. 앞으로의 경기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의 대답을 가중평균해서 수치가 100 이상이 나오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도 늘릴 것이고 아니면 설비 투자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경기가 좀 더 회복되는 추세로. 근데 100 미만이면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용도 아무래도 줄어들 거고 설비 투자도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경기는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의 여부는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최고 경영자의 감이 있죠. 그 사람들의 오랜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그 감이 더 정확할 때도 있대요. 그게. 그래서 꼭 지표로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있죠. 예,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를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때 걔네들의 마케팅 전략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겠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할부 전략이에요. 예, 쉽게. 예, 할부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인도금이 있죠. 30만 원 있으면 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 마음대로 할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자기가 할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차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은 전략이 뭐로 바뀌겠어요? 성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성능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차 바꿔야 된다. 좋은 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돼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경기가 좋거나 안 좋거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잘 피해를 잘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 얘기하면은 오늘 강의에서 남는 건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은 뭐 외우지 않더라도 팍팍팍 꾹 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뭐 아까처럼 뭐 계산해야 되고 뭐 시험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머리 아픈 거예요. 그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그 경기 종합지수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업 실사지수 같은 건요. 경제 심리 지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의 이제 그 최고 경기. 안 적으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미리 얘기하고 그러지 막 적으시면. 예. 그래서 이 경기 종합지수라는 건요. 동행지표를 쓸 수도 있고요. 선행지표를 쓸 수도 있고 후행지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선행지표라는 거는 앞으로의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걸 써요. 우리가 LC라고 해서 Letter of Credit라고 그래요. 저걸 신용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 경기가 주도를 해요.
수출이 원활해야지만 내수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기업하고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거래할 때는 이게 개설이 돼야 돼요. 신용장이. 그러면 이 신용장의 계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생산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양이 많아지면은 앞으로 생산이 늘어날 테니까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행 지표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소비량 있죠. 예, 현재 이 전력 소비량이 전분기나 전전분기에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공장 가동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후행으로 보는 건 뭐냐면 재고나 실업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재고나 실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적다는 얘기는 지난 경기가 괜찮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경기의 흐름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서로 틀려요. 정부는 대부분 선행지표를 써요. 자,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는 전망을 내놔요.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는 체감하지 못해요. 아니 당장 내가 현재 실직자고 창고에 재고가 저렇게 쌓여 있는데 뭔 경기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요. 경제 사이클이 이게 V장도 있어요. V장은 뭐냐면 자, 안 좋았는데 바닥을 찍었다는 거예요. 저점을. 올라갈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U자형은 뭐냐면 불황의 터널은 길었으나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부는 주로 이거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L자형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발표할 수는 없죠. 그럼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투자하고 누가 고용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기업에 가면은 이 경제 연구소들이 있어요. 대기업 산하에 경제 연구소에서도 경제 흐름을 분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 사람들도 이런 거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제 연구소가 미래의 경제 전망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다 그러면 그것도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통제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긍정적인 걸 자꾸 줘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자, 거기 이제 102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험하고 무관한 얘기할 때가 제일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때가 됐을 때는 뭐 그냥 반응도 빠르고 참 그러시는데 졸던부도 깨는 것 같고 이론만 들어가면 좀 틀려지죠. 이것도 다 추억이에요. 그죠?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 이맘때 이 앞을 쭉 지나갈 때 야, 저기서 참 작년에 참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합격을 했으니까 그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은 이 앞을 당분간 나오기도 싫다고요. 여기 쳐다보기도 싫고. 그죠? 모르죠. 뭐 합격을 하면은 여기 다시 6층에 올지. 여기 뭐 요가 뭐 이런 거 있더군요. 살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체중이 증가해요. 그죠? 네, 합격하면 다 빠져요. 합격하면. 정설은 아닌데. 아니, 왜. 수험생을 둔 어머니가 딸에게 그 얘기 꼭 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체중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항상 예민할 텐데, 한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학 가면 살 빠진다고 다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기가 어릴 때 보면은 누가 봐도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하는 애들이 있죠. 참 뭐 씩씩하게 생겼다는 둥 뭐 이렇게 표현 애들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크면 다 괜찮아지라고 얘기하죠. 크면 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도전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보면요. 얘가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경기 얘기해요. 주택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는 얘가 지표로 써요. 시장에서 보시면요. 상가가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택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건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바로 이슈가 돼요.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측정을 할 때는 지표가 뭐다? 주택 경기를 기준으로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 그랬을 때 이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있죠. 특징 중에 보면요.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길다라고 그래요.
주기가 길게 나타나는 거는 상품의 수명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는 것이 조금 더 더디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경기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크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요.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요. 뚜렷하지 않아요. 예, 이게 규칙적 반복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답의 유도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요.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요. 무슨 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강남의 재건축 경기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 순환 유형이라고 있죠. 전순환적, 동시순환적, 후순환적, 역순환적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참고로 보시면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요. 예, 거기에 보면 경기 순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요. 부동산 경기는요. 이게 후순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왜 후순환이라는 얘기냐면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경기의 뒤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있죠. 일반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뒤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건축 활동을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래요. 근데 얘네들의 부문별 경기 있죠. 부문별로 가면은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관계,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의 관계 있죠. 예, 그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요. 수출 경기하고 내수 경기가 있어요. 물론 중심은 수출 경기가 되는데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수 경기를 갖고 확인해 보면 내수 경기가 호황이에요. 호황이면 기업들에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죠. 예, 그때 주로 무슨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냐면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요. 이 기업용 부동산이 상업용 또는 공업용 부동산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금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 돈이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자율이 상승해요. 그죠? 시장의 이자율도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이 무한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한정돼 있죠. 그러면 그 돈을 운영할 때 어디로 운영을 하겠어요?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의 자금이 산업 부문으로 집중이 돼요. 이게. 근데 주택시장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불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줄죠. 그러면 자금 수요도 줄죠.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다고 얘들이 현금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산 유동성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윤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는 돈이 남아돌잖아요. 이걸 갖고 중소기업에는 또 투자를 못 해줘요. 대출을. 위험하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가 상대적으로 담보 여력이 충분한 주택 부문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출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택시장 부문은 싼 이자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어느 시장으로? 부동산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날 왜 아파트 단지에 보게 되면 우편함이 있죠. 예, 우편함에 갑자기 뭐 생보사라든가 은행에서 대출 관련 안내문 있죠. 이게 막 꼽히잖아요. 그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받으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대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기업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은행도 자금을 운영해야지 수익이 나오잖아요.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이잖아요. 걔네들도 자금을 상품을 팔아서 확보한 자금을 운영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치열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일반 경기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적이라는 거.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예전에 그거 하나 시험에 나온 거예요. 왜 그걸 내냐면 부동산 경기가 무슨 경기예요? 주택 경기니까 일반 경기하고 예하고의 상관관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업용은 거의 같은 그 방향으로 가지만 주거용은 역순환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주택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양가로 3번에 후순환이라고 해놨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경기가 뒤쳐져서 진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어요? 전체적인 경기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역순환적이라고 해놨죠. 근데 부문별 경기와 일반 경기의 순환이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가로 열고 무슨 부동산?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명시를 해놨죠. 거기 보면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자금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다른 부분으로 투자가 되니까 주택 부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다고 해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주택에 대한 건설을 하더라도 공급업자들도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 높은 이자를 주고는 건설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당장 금융병의 부담이 크면은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외우는 것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그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있죠. 아, 요 지표에 대한 거는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요. 일반 경기는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판단을 해요. 그죠? 그래서 수요가 이게 소비고요. 공급이 생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 있죠? 얘도 똑같이 수요하고 무슨 측면? 예. 그래서 수요는 거래량으로, 공급은 건축량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건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판단하는. 그럼 거래량이 늘었냐, 아니냐 여부는 뭐로 확인하냐면, 우리가 취득세 납부 실적이 있죠. 또는 등기 신청 건수 있죠. 네, 그게 전분기라든가 전전분기가 다 늘어나고 있으면은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건축량에 대해서는요, 건축 허가량 있죠. 그 다음에 착공량 있죠. 그 다음에 완공량이 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완공량이에요. 완공량을 알 수가 있으면 경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미래잖아요. 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리지표로 쓰는 거예요. 건축 허가량하고 건축 착공량 있죠. 네,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완공량은 나중에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부 교과서에 보면 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갖다가 이렇게 또 연결한 거고 이런 정도로 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있죠. 예, 거기 이제 별표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예, 거기서부터 하시죠.